교육부가 발표한 불공정 입학 사례를 보면 법원장인 아버지, 법무법인 대표 아버지 등등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이름과 직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지만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은 여전하고 이 교육부 발표로 논란만 더 키운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상현 기자입니다. 로스쿨 입학 과정에 의혹이 발생한 부분은 자기소개서입니다. 한 로스쿨은 부모의 직업을 알리지 말라고 고지까지 했지만 한 학생이 아버지가 어디 시장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여기에 외삼촌이 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다. 아버지 직업을 알리는 모 법무법인 대표, 모 지역 지방법원장까지 등장했습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청년들은 좌절합니다. 금수저를 물고 나온 그런 학생들에게 많이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과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상당히 좌절을. 솜방망이 처벌도 논란이 됐습니다.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등 6개 대학은 기재를 금지하고도 이를 어긴 지원자에게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은 부모 신상 기재를 금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의 능력만을 평가해야 되는 대학에서 부모의 직업까지 본다는 것은 로스쿨이라는 제도 자체가 맞는 제도인지 의문이 듭니다. 불합리하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 나라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거로밖에 안 보이고.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시비가 일면서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